어제도 그 장이 급변동했어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결국은 저는 4월이 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금리가 3.5% 정도까지 갖다 놓는 그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미국 자산 가격이 다 거품이다. 미국 경제가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 펀더멘탈은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인데 이걸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는 내년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저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단기적인 거. 예, 단기적인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결국 지수 가지고 먹을 짝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어쨌든 고밸류에이션 피하고 황당한 성장주 피하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운영을 하면 저는 실전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영익 박사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두 분 모시고 한번 김대김 토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또 이 김대김입니다. 김영익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 삼김 시대 이후에. 네. 자, 근데 뭐 어제도 그 장이 급변동했어요. 예, 아시아 시장에서 뭐 중국이 뭐 무지하게 많이 빠지고 한국 시장도 뭐 퍼렇고 그런데 그래서 공포감을 가지고 저도 밤을 센 건 아니지만 딱 봤는데 여전히 미국 주식 빠지더라고요. 또 아침에 눈을 떴더니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사실은 김 박사님입니다. 아, 4월 얼마 안 남아서 4월에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사전 권한이 들어온 겁니까 박사님? 뭐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6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였는데 어제? 어제 2657이니까요. 네. 아, 그 미소.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요. 예. 네. 네,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일까지가 좀 더 낮습니다. 네, 안 좋죠.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결국은 저는 4월이 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는데, 네. 뭐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지금 4월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바닥은 아니지만 거의 단기적으로는 예, 바닥권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김한진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연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50BP냐 75BP냐 이것도 논란점이 있고 뭐 이 연준의 스탠스가 국제유가 빠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시장을 매우 하시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뭐 50BP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네. 75BP는 뭐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0BP를 세 번 인상하는 거를 지금 기본 시나리오로 뭐 컨센이 형성돼 있는데 저도 5, 6, 7 그렇게 50BP씩 인상하고 연말 금리를 정책 금리를 2.75 정도 나머지는 이제 한 25BP씩 인상하면 그러면 2.75 정도 갖다 놓지 않을까? 예, 그러면 연준이 이제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2.5% 정도가 이제 지금 중립금리이기 때문에 예. 살짝 그 정도는 갖다 놔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예. 내년부터 뭐 띄엄띄엄 올리든 조금 이제 상황을 보겠죠. 그런데 저는 뭐 내년까지 결국 뭐 또 두세 번 올려서 금리가 한 3.5% 정도 기준금리 네 정책금리가 3.5% 정도까지 갖다 놓는 그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경기가 안 죽기 때문에 중도에 멈추질 않고 QT는 QT대로 하고 그다음에 금리는 금리대로 또박또박 예상보다 많이 올릴 거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걱정이 지금 뭐 김한진 박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세 번에 걸쳐서 50BP씩 올리고 뭐 3% 초반 기준금리가 간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미중 간의 금리 역전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계속 경기를 살리려는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봉쇄 이런 거 봉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또 완화적인 스탠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의 사정이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벌어진다. 이제 금리 차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어제 같은 상황 뭐 하루에 5%씩 빠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러시 탈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계수로 보면 중국 시장의 영향이 훨씬 크잖아요. 한국이 어제같이. 그래서 과연 바닥이냐 이런 회의도 좀 드는데 김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금리차가 중요한데요. 저는 저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릴 것이다. 지금 다른 거예요. 예. 두 분이서. 예. 저 미국의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번 예. 주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작년 4분기가 성장률이 7% 정도 됐으니까 뭐 기저효과 때문에 1분기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1% 안팎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뭐 GDP 나오고 이게 보면 한 1.3% 정도 돼 있는데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소비 중심으로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그래서 오히려 올 4분기 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멈출 수도 있다. 예,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어허.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뭐 FOMC 연방 기금 금리보다는 시장 금리를 보거든요. 예. 예, 국채 10년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장 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 금리가 뒤따라 올렸고 시장 금리 떨어지면 기준 금리 내렸었거든요. 이거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물론 미국의 그 명목 잠재 성장률이 4% 정도 되니까요. 네. 지금 뭐 2.9% 안팎 10년 국채 수익 적정 수준에 비해서 낮기는 낮아요. 네. 예, 그런데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뭐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오히려 10년 국채 수익률은 먼저 떨어질 수 있다. 예, 이게 내년 경기 둔화를 미리서 반영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저는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뭐 4분기 후반에는 멈추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예. 후반이라는 게 뭐 대충 12월 FOMC. 예, 12월. 그런데 마침 어제 마감된 미국 그 금융시장을 보면 2.8%대 초반까지 밀렸어요. 네. 국채금리가 많이 밀린 거죠. 장중에 3% 찍은 금리니까. 그래서 마침 이렇게 상황이 연출이 돼서 그런데 경기에 대한 시각은 김한진 박사님 내년까지 소비 위주로 해서 좋다. 네. 리오프닝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라면 내년 시장도 주식시장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년 중반까지는 뭐 먼 얘기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오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어제부터 그 IMF 그 인플레이션과 머니터리 예. 통화 정책과 펀더멘탈 이 세 개가 이제 주요 변수지 않습니까? 네. 시장을 지배하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IMF가 최근에 예, 그 조금 그 고점이 조금 이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예. 전체적인 물가 고점이 그래서 뭐 잘못하면 이제 4월보다는 조금 5월, 6월 이렇게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유가가 뭐 어제처럼 이렇게 한 100불 밑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안정되고 또 90불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조금 정점은 좀 빨라지겠죠. 물가 정점은. 그러면 이제 경기가 어쨌든 뭐 조금 뭐 그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은 어쨌든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이 뭐 찬밥 더운 밥 가려서 저는 블라드 총재가 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라드 총재가 지난번에 뭐 한 몇 달 전만 해도 약간 좀 뭐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죠. 지금 월가에서도 다 그렇고 비둘기파도 다 뭐 블라드 쪽으로 붙었어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네 델런도 데이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분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경기 괜찮다.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업률이 같이 망가지면 고용시장이 그러면 미국 경기가 빨리 꺾이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을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도 좀 강조드렸는데 그래서 머니터리 정책, 통화정책은 어쨌든 경기랑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조율해서 갈 거다.
그다음에 펀더멘탈은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인데 성장률이 IMF도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4.1에서 지난번에 3.7인가 낮췄잖아요. 3.7은 2017년부터 2019년 평균 3.4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 잠재 성장률보다도 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어떤 모멘텀 예측지 대비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지 이걸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계속 어쨌든 창출될 거고 네. 인플레가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겠죠. 닫지만 뭐 미국 가계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든지 네. 가계 건전성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 적어 되는데 예. 그런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가기에는 경기 모멘텀도 약하고 경기 모멘텀 통화 정책도 계속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래로 가기에는 경기가 살아 있고 그러니까 온난 전선과 그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주가는 결국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김영익 박사님은 왜 경기를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우선 뭐 가계부채가 과거보다는 좀 낮기는 낮습니다. 예.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미국 가계부채가 107%, 2006년에는 130%까지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과거 평균이 한 12% 정도 되는데 9.2% 네. 이 정도 낮기는 과거보다 낮은데 그런데 미국 그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돈을 줘가지고 1인당 작년 3월 달에 $58,000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1인당? 예, 1인당 예.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예. 뭐 올 2월 보니까 $4,600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률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한 68%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한 62%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일을 안 한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미국 자산 가격이 다 거품이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미 10년 국채수익 1.3%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3%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지금 3개월 동안 제자리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걸 고려해도 S&P 500 기준 한 10 내지 15% 과대평가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뭐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실질 가격도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높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 그 투자 측면에서 보면요. 미국 기업 부채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기업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금융에서 빌린 돈하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이거든요. 네. 이게 그 GDP 대비 50%예요. 장기 평균이 한 39% 정도 되거든요. 예. 기업 부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과거 보면 50% 정도 되면은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 투자 보더라도 미국 경제가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안 좋은 게 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서서히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네. 예, 경기 침체는 내년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살 기회는 맞습니까? 주식은?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장기적으로 지금 모든 나라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네네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 발표하는데 그 동행지수 순환변동차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는 올랐어요. 3월 걸 발표가 되는데 저는 그 선행지수 앞서가는 걸 보면은 동행지수도 깎일 것이다. 이제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평균 보면 수축 국면이 19개월이었어요. 네. 전 세계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힘들대. 그런데 제가 뭐 올 5월 이후로 반등한다. 그거는 지나치게 이런 경제 변수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였기 때문에 네. 적정 수준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좀 반등한다. 제가 말씀드린 15%는 나올 것이다. 예. 이 정도. 예.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올해는 반등 국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님 좀 반론이 있으시면.
글쎄요. 그 미국 경기를 참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 근데 저는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예, 결국 지금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S&P 500에 지금 빅테크들이 25%잖아요. 시총 비중이. 예, 그런데 뭐 이익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데 예, 미국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주식시장의 모양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와도 결국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침체가 올 거고 지금 김영희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부채 문제라든지 또 가계의 이제 좀 소비 위축이라든지 네. 또 가계 건전성이 좀 악화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하강을 만드는데 결국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좀 순환적인 어떤 순환적인 경기의 이제 그 성숙도가 높아지면 더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여력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다가가면서 이 안 좋은 쪽이 이제 순환적인 좀 한계랑 이렇게 맞물릴 때 경기가 꺾이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 다음 분기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내년 정도에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이제 시점이 이제 조금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이럴 텐데 지금 뭐 물가 수준이 지난달 8.5%인데 연말 같은 연말에는 한 소비자 물가가 한 5.5% 5%대 예상되고 내년 중반에 이제 한 3.5% 정도 예상돼요.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E 물가는 아마 내년 6월 정도, 내년 상반기 말 정도 돼야 한 3% 네. 언저리 조금 2.5% 3%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고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어떤 순환적인 확장을 저해할 만큼 그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것은 내년 중반 이후라는 거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그 사이에는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는 경제가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점점 약해질 텐데 도저히 약해져서 연준이 금리를 이제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김 박사님 보시는데 내년 중반기 이후로 보시는 거고 그 부분이 김 박사님은 올 하반기, 올 4, 4분기에도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올 4분기는 아니고요. 내년인데. 아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 중단하거나 12월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건 이제 경기 침체가 훨씬 더 빨리 김한진 박사님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고. 그리고 폭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익 박사님. 만약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온다. 그리고 경기 침체 진폭도 중요할 텐데. 예. 뭐 저는 저 상반기 7월까지는 금리를 좀 빨리 오르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9월까지도 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일 때는 빨리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데 12월 가서는 금리 인상 뭐 중단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 질문은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예. 온다라고 하시니까 경기 침체의 정도가 좀 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자산가이든지 미국 경제 보면은 사실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GDP 측면에서 보면 실제 GDP가 잠재 GDP로 밑으로 떨어진 걸 경착륙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 실질 GDP가 실제 GDP가 잠재 GDP 좀 넘어서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많이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저는 정책 수단이 좀 한계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0% 근접하고 있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이 2020년 코로나 경제이기 때는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경제도 V자형으로 회복되고 자산가격도 V자형으로 회복됐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재정정책 물론 또 경기가 나쁘지만 쓰기는 쓸 텐데요. 과거보다 쓸 여력이 별로 없다. 예, 그리고 통화정책은 저는 거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지금 올려봤자 뭐 그렇게 많이 못 올리고 또 내릴
때 그렇게 많이 못 올리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상대 특히 기업 부채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소비 투자 이런 게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데 통화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이번에는 V자형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L자형, U자형 네. 예, 다음 침체가 온다면 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한진 박사님하고 김영익 박사님 두 분의 뷰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예,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금리에 대한 것 같아요. 김영익 박사님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 더 이상 못 올리니까 실세 금리가 어쩌면 지금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라는 뷰신 것 같고 예를 들면 국채 금리 10년 기준으로 3% 내외면 대충 피크아웃하는 예.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고 김한진 박사님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 금리를 3% 초반까지 올릴 수 있으면 그 밀려라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주식보다도 훨씬 더 큰 자금이 채권에 들어가 있는데 김영익 박사님 지금이라도 채권을 좀 사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김한진 박사님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3%니까 사실은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부딪힐 자리죠. 예. 그리고 뭐 대체로 한 3%가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색다른 이제 예. 완전히 다른 추세가 형성되는 건데 3% 뚫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올해 당장 못 뚫을 수도 있고요. 올해는 뭐 2.5에서 3.0 사이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사실은 어쨌든 이번 경기 사이클의 어쨌든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 경기의 어떤 건전성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빅테크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서 얼만큼 자유로울 거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흡수할 수 있을 거냐. 비록 정책 여력은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연준이 공격적인 통화정 긴축을 하더라도 의외로 시장이 혹은 경제가 잘 버티네. 이러면서 넘어가면 네. 사실은 뭐 한 15%에서 20% 정도 연준의 그 자산을 줄이고 금리를 한 3.5% 정도 갖다 놓으면 상당히 그 다음 경기 확 침체 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대응력이 네, 쿠션이 네. 정책 수단이 내년 중반 정도는 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혁 네. 교수님 지금이라도 그러면 장기 채권이나 장기 예금 같은 거 지금 해야 될 때입니까? 예, 저는 뭐 장기 채권을 지금 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먼저 고점을 찌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3%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3%로 나오고 있어요. 네. 과거 보면은 예, 분기 평균 명목 잠재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국제 10년 수익률하고 보면은 국제 10년 수익률 평균적으로 잠재 성장률 넘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명목 잠재성은 3%인데 3.3%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은 과대평가 네. 너무 올랐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이 거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국채 장기 국채 먼저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그 기준금리 올리고 예금은행도 그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하루라도 빨리 저축을 한다면 고정금리 저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입니다. 저축은 뭐 대부분 고정금리긴 한데 예, 예. 장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 예. 더 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대출은 짧게? 대출은 변동으로. 지금 예, 저는 장기적으로 금리 떨어지려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우리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넘어가지고 돈이 남아들고 예, 그다음에 기업들이 과거보다 돈을 덜 빌렸어요. 그런데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거의 지금 정점 무렵이다. 시장 금리는.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두 차례 올릴 여지는 있습니다. 그건 후행 지표고요. 네. 시장 금리는 거의 정점 무렵에 아 있다. 네. 그래서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지금은 해야 된다. 근데 그 대부분의 아마 아주 그 큰 자산가들이면 뭐 이런 예금으로도 뭐 어느 정도 또 채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대체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식 되면 주식하고 만약에 주식이 깨지는 시장 같으면 빼서 뭐 코인을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든 요 정도는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이 중에는 그럼 답은 별로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지금 당장은 저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 예, 단기적인 거고. 예. 예, 그런데 내년까지 보면은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예. 뭐 채권을 하셔도 좋은데 채권을 하셔야 되는데 채권 매매도 좀 쉽지 않고 뭐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채권 ETF, ETF 있죠. ETF 같은 거 굉장히 예. 활성화돼 있으니까. 예, 채권 ETF 사시는 게 괜찮다고 예, 생각하시고요. 채권 ETF. 예. 그 요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김한진 박사님. 미국과 한국의 장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얘기들. 왜냐하면 이제 김영희 박사님 얘기 들으면 한국이 먼저 빠진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한국은 사실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사실 조금 더 제한 받을 거고 그런 상황이면은 한국 투자가 어떨까? 좀 더 네. 불안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좀 떠나서 예. 좀 중장기적인 경기의 어떤 탄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게 올해만 해도 IMF가 성장률을 2.5%로 낮췄잖아요. 예. 네. 한국. 네, 거의 뭐 일본이 2.4%잖아요. 유로존 정도 지금 경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리고 김영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뭐 인구 구조라든지 등등.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외국인들이 아주 긴 시각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퀘스천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는 것도 그런 이유 네, 중에 그런, 하나다. 네, 그런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 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시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역전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런 주식 시장을 떠날 거냐. 물론 이제 뭐 정 프로님 말씀도 맞지만 개인들은 어쨌든 저는 주식 시장에 저는 어쨌든 사이클은 있겠죠. 주가가 뭐 네. 들락날락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 지수 가지고 먹을 짝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서로 뭐 위로 15% 올라도 이 지수 플레이를 해서 먹을 수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살 때는 이미 지금 상승폭에 상승 여력폭의 한 절반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들어갈 거라고요. 예. 실전적으로 사실은 물리기 쉬운 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때 정말 용기를 내서 사야 되는 장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 올해까지 혹은 내년 중반까지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자체는 떨어지지만 물가 상승률 절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을 떠나서 사실은 사실 할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웬만한 종목 잘 고르면 배당으로도 한 2, 3%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밸류에이션 피하고 황당한 성장주 피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보수적인 운영을 하면 저는 실전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혁 박사님, 그 한미 간의 어떤 금리의 역전 현상에서 나오는 그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주식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한미 금리 차가 앞으로 좀 멀리 되면 구조적이다. 네.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계속?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 세계 우리 경제 성장률 평균이 연평균 7.0이었어요. 이 당시 세계가 3.4였거든요. 그런데 예.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 3.0, 세계 3.3. 예. 그리고 IMF가 이번에 전망하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 2.7, 선진국이 2.9%거든요. 우리가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선진국이래요. 예. 예. 그리고 잠재 성장률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추정해보니까 제가 1.9%, 미국은 의회에서 2.0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30년 좀 멀리 내다보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1.0 우리, 미국은 미의회에서 1.7이거든요. 우리가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부담 안 주는 그 최대치의 성장률이 우리가 예, 구조적으로 예. 더 낮다. 예, 그러면 결국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미국 자금이 한국에 머무나요? 그래서 그동안 그 채권 시장으로는 참 돈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실질 금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미국보다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낮으니까. 예. 실질금리 차가 외국인 자금 채권 시장으로 유출이 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 명목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낮더라도 실질금리가 우리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인플레이션 예, 예.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에서 급하게 돈은 빠져나갈 가능성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조금씩은 돌아오는데 이제 규모는 과거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프로 뭐 질문? 저요? 아,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두 분 말씀대로 하면 이제 김익 박사님은 잠깐 단기적으로 주식장 좀 괜찮다가 아마 쭉 흘러내릴 것 같고 우리 김한지 박사님 말씀도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것 같지 않은 박스권이죠. 예,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박스권에서 잘 종목 선택하고 좀 뭐 잘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빨리 주식 아닌 다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는 아닌가. 그래서 단기 뭐 두 달 세 달 먹자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대안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채권이라든 이런 것밖에 없나. 딴 거를 빨리 좀 아니면 다른 시장을 가야 되는 다른 나라나 뭐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 참 그 저 김영익 박사님 중국 좀 보자고 그러셨잖아요. 중국 예. 기회가 올 것 같다고. 예, 저는 중국 뭐 폭락하고 중국 있어요. 예, 중국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예. 사실 저는 우리 주가가 뭐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와 세계 주가 방향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르고 내린 폭만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올 연간 보면은 중국 주가도 4월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떠십니까, 김한진 박사님? 저는 뭐 중국 주식이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거로 매우 보니까는. 중국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셨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사실은 한 2년 전서부터 헝다류의 그런 그 부동산 개발 업체 부실 이런 거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헝다 이제 류의 지금 뭐 중국 정크 수익률이 굉장히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에그플레이션이 조금 저개발 국가를 지금 때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스리랑카부터 지금 손들었는데 그렇죠. 북아프리카 이집트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간접적으로는 중국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1대1로로 그래서 중국 내부의 어떤 부채 조정과 역외 시장의 또 여러 국가들의 성장 둔화라든지 뭐 어떤 뭐 어떤 국가 재무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얽혀서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굉장히 뭐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정말 놀랍게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도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 환율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안화가 2020년 이후에 11%가 절상됐다가 최근에 한 2%, 2, 3% 지금 절하되고 있는데 저는 위안화가 조금 절하되는 시기가 앞으로 한 연말까지는 지속될 거로 생각이 돼서 미국 경기 자체가 또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비록 확 확장이 지속되지만 사실은 글로벌 펀드들이 자금들이 해외 불확실성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냐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율도 달러 인덱스가 한 103, 105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정말 좀 중국이 대표적인 펀드가 조금 전체적인 자금 플로우가 안 좋아지는 네, 안 좋아지는 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대기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그 서전이라서 그냥 사이좋게 이렇게 하고 가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질문하는 것마다 다 다르신데요. 중국도 다르고 금리 전망도 다르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다르고 주가의 방향이나 이 단기 흐름도 굉장히 많이 다르신 것 들어보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율도 좀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일부러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린 건 아닌데 오늘은 진짜 점잖게 말씀하지만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김 박사 이런 분위기예요. 많이 새겨듣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요 정도 하시죠 뭐. 네. 사실은 뭐
저 생각 같아서는 아 그래서 뭐 사요? 정프로스러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지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품이 있는 토론을 그래서 다음에 또 모셔야 되니까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한 마디씩만 더 뭐 기회를 드리면 짧게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요거 좀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 FOMC 끝나면 달러 약세로 가고요. 예. 워낙 강세다.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예. 한 몇 달간은 그러면서 예. 주가가 오를 것이다. 뭐 단기 전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예, 저는 뭐 주가 지수를 올해 변동을 세밀하게 맞추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추세가 있냐 없냐 그리고 뭐 살 거냐. 예. 추세는 없다. 변동성만 있다. 뭐 살 거냐. 아 조금 싼 주식 찾자. 네. 겸손한 주식 찾자. 겸손한 주식. 네 그러면 의외로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다. 네 지수 쫓아가지 말자. 네. 네 기습적으로 뭘 사면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정도 하시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영익 교수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기는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